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네, 네. 아, 그럼 이제 우리 이경수 사단, 네, 이경수 센터장님을 사단장입니다. 사단장님이죠.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증권 이경수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뭐 거진 한 6개월, 4, 5개월? 네, 아침 프로 마지막은 그 정도 간격이 그렇죠, 있는 거죠. 여름에 한번 나오셨던 네. 거. 네. 네, 제가 오늘 출연하기로 하고. 예. 제가 그 처음 이제 3프로 출연했던 신과대야 예, 촬영한 걸 이제 한번 다시 들여다봤는데요.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했나. 1년 전이잖아요. 예, 딱 1년이더라고요. 작년 2020년 12월 3일이니까 아. 이 사이 하여튼 공교롭게도 딱 1년인데 일단 그 당시를 좀 떠올려보면 코스피가 한 2700 정도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황이 코로나19가 터지고 코스피가 1400선까지 갔다가 네. 이제 V자를 넘어서는 반등을 급격하게 한 상태였고 예. 이제 김프로님하고 이제 그 녹화를 했었는데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지수가 이렇게 많이 오르는데 왜 이렇게 비관 논자가 많냐 뭐 그런 얘기를 질문을 하셨었어요. 네. 예, 그 당시도 그랬다는 그렇죠. 거죠. 2700선에서 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은 급하게 올라온 건 맞지만 예, 시장의 상승 추세는 유효한 것 같다. 예, 그리고 유동성, 경기 이런 그 우려들이 많이 있지만 시장의 본질은 미국이 주도하는 네. 세상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본질이 흐트러지지 않는 한 추세적 움직임은 계속 될 것 같다. 네. 이렇게 이제 말씀. 드렸던 거 그렇죠. 예. 이제 고고 딱 1년이 지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 시점이 지금 코스피가 이제 2900 예. 정도 언저리고 뭐 오늘도 쉽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극심한 변동성이 일어나고 있고 실제로 우리 국내 증시는 좀 올해 힘들었던 게 이제 맞고 물론 중간에 3300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지만은 일단 지금 시점은 굉장히 좀 힘든데 제 생각이 계속 유효한가 예, 그렇게 보는 관점이 네. 예, 그리고 1년 동안 나왔던 변수들이 제 생각을 바꿀 만한 정도의 변수인가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고 네. 사실 강세론자가 시장이 상승할 때 나오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별 더 드릴 게 없거든요. 저희도 그렇죠. 네, 근데 네. 이제 이렇게 시장이 힘들고 조정 국면이 이제 진행이 될 때 제 생각이 그대로 유효한지 이 시장의 전략가의 한 사람으로서 예, 투자자분들께 지금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네. 네. 예, 최소한의 도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 어쨌든 근데 정확히 1년 만에 나오셨는데 물론 그때 2,696이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네. 그거보다는 뭐 한 200포인트 올라가 있지만 체감하는 거는 그때보다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최근 한두 달 동안 변동성이 너무 큰데다가 또 뭐 오미크론이 다 터져가지고 막 다시 2020년 3월 되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공포감이 있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혼란스러워졌을까요? 주가는 어쨌든 그때보다 그래도 한 200포인트 올라와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사실 미국 증시가 좀 변동성이 같이 동반되고 있지만 예. 사실은 국내 증시만 힘들었거든요. 예. 11월까지는 글로벌 증시는 다 사상 최고치였습니다. 예. 이제 한 달 정도 변동성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네. 국내 증시도 8월 초까지는 3,300선에 있었어요. 예. 한 4개월 정도 예. 이제 조정 국면에 들어가고. 최근에 특히 이제 극심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는데 뭐 단기적인 오미크론이든 뭐 테이퍼링이든 여러 가지 얘기들 이제 섞을 수 있지만 예. 제가 볼 땐 좀 더 크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익숙했던 그 금융시장을 둘러싼 환경들 네. 예, 그런 것들이 변화하고 있다. 사회적인 어떤 전체적인 환경들이 그런 과정에서 자본시장이 좀 적응해가는 과정이 아닌가. 예, 일단
익숙했던 환경들이 바뀌면 네. 불확실해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불편해 보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한 제 네. 생각을 좀 드릴 생각이고 네. 들어보면 아, 뭐 당연한 얘기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이런 그 당연한 얘기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내면을 들여다봐서 우리가 앞으로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 하는 아이디어를 계속 얻어가는 것이 좀 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말씀해 주시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매년 이제 그 연간 전망을 이맘때 내시잖아요. 그리고 저희하고도 이제 그 강의를 예, 만들고 있는데 2022년 연간 전망 제목이 노벨 코스모스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렇게 사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고 예. 단어만 이제 조금 있어 보이려고 이렇게 좀 쓴 것 같고요. 이게 사전적 의미로는 이제 노블은 새로운 이란 뜻이고 코스모스는 이제 그 질서 있는 어떤 시스템을 갖춘 우주 네. 세계, 뭐 세상 뭐 이런 뜻이에요. 예, 근데 이제 새로운 세계 이런 뜻인데 새로운 이러면 이제 우리가 뭐 그 관습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긍정적인 의미지 의미 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지만 살짝 뒤집어 보면 그런 세계로 가는 과정은 굉장히 불확실하거든요. 예. 예, 그런 의미도 조금 담고 싶었고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세계로 가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익숙해 있던 기존의 환경들이 불편한 거예요. 네. 예, 불편하지 않으면은 뭐 바꾸는 이유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그 현재의 어떤 불편함과 불균형들이 이 혼란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질서 있는 세계로 가는 과정에 있다. 예, 그런 부분을 조금 표현하고 싶어서 이제 내년 전망을 관통하는 단어가 이게 아닐까라는 의미입니다. 약간 그 좋은 의미와 나쁜 의미가 섞여 있는. 네. 예. 어쨌든 새로운 세계 뜻하고 싶었던. 새로운 거죠. 세계, 새로운 질서 뭐 이런 의미 정도로 저희가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네. 가는 과정 내년은. 네. 네. 코스모 신소재 사라는 얘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코스모 신소재. 아, 예. 절대 아닙니다. 신세계 사라는. 신세계. 너무 이제 당황스럽네요. 그런 얘기에서 제가. 네, 유머 하나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이제 뭐 그 코멘트를 좀 줄이고 강의를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오늘 뭐 시간이 되는 데까지 네. 말씀을 드릴 텐데 사실 이 앞부분에 말씀드리는 부분이 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우리가 겪고 있는 익숙했던 환경들의 변화가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이제 크게 한 네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려고 네. 하는데 뭐 큰 의미에서부터 작은 의미로 조금씩 들어가 그러시죠. 보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제가 볼 때는 국가 간의 어떤 경쟁과 갈등이 굉장히 극심해지고 있다. 예, 이게 일단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그동안 우리 살았던 환경도 그렇긴 했죠. 예, 근데 그 중심축이 뭐였냐면 이 2009년 발생한 금융위기 이전에는 제가 볼 때는 신자유주의에 기반한 그러니까 무역이 활발할수록 전 세계 경제가 다 좋은 거다. 네. 예, 시장을 개방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무역이라 하면 비교위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드는 것보다 저 나라에서 만드는 걸 수입하는 게 훨씬 싼 가격으로 예. 효용을 높일 수 있고 예. 반대로 뭐 다른 제품이 내가 더 잘 만들고 싸게 만들 수 있으면 네. 다른 나라들이 수입해주면서 나는 수출해서 또 비교율을 가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완전 일어날수록 서로가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완전한 세계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개념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선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가 FTA도 하고 막 이렇게 활발하게 그런 흐름들이 진행해왔는데 거기서의 이제 핵심은 사실 그 경쟁 강도를 조절하는 핵심적인 툴은 환율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 그림에 보면 85년 중반에 보면 이제 미국이 GDP에 미국 GDP에 한 40% 이상을 치고 올라오는 국가가 생기면 견제를 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때 당시는 이제 일본이었죠. 예. 근데 이제 미국이 이렇게 달러 인덱스인데요. 이렇게 강세로 가니까 무역 적자가 대일본 무역 적자가 너무 심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때는 뭐 플라자 호텔에 불러서 네, 플라자 합의 엔화 절상해라. 이렇게 하면서 급격하게 이제 달러가 약세로 기울면서 이제 일본이 상대적으로 또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쟁 강도가 다시 해소되는 미국이 주도권을 다시 잡아가는 이런 흐름이 진행이 됐고 예를 들면요. 그러니까 환율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2000년대 중반은 이제 뭐 누가 뭐래도 이제 중국이죠. 중국이 값싼 노동력으로 이제 들어와서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의 GDP가 이제 커지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2010년에 보시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중 경제 대화라는 게 처음 생겼습니다. 그렇죠. 미국이 중국으로 달려갔어요. 네. 예. 그때 제일 핵심 아젠다가 위안화 절상이었습니다. 예. 니네 위안화 절상해라. 네. 니네 이제 뭐 생산에서 소비로 전환한다면서 투자해서 소비가 늘어나려면 환율이 강세로 가면 좋지. 예, 수입 물가가 싸지니까 이렇게 미국이 자본주의 논리로선 전혀 문제가 없는 논리를 펼치지만 사실은 예, 일본을 견제했듯이 중국도 이제 위협적이니까 그걸 막으려고 이제 예. 갔던 거죠. 근데 이제 중국은 일본과 달리 예, 미국의 통제에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래서 잘 안 됐습니다. 그 뒤로 이제 미국이 지난 우리 10년간 금융위기 이후로 펼치는 것이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중국을 약간 배제하면서 자기의 어떤 공급 사슬을 만들어가는 예. 그러니까 무역이 비교위에 의해서 주고받는 것이 맞지만 네. 그것보다는 우리 편과 네 편을 나눠서 네. 안전하게 어떤 공급 사슬을 만드는 쪽으로 중국을 약간 배제시키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뭐 트럼프 때는 이제 극심했고요. 그런데 네. 이게 코로나19로 훨씬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서로가 이제 교역이 쉽지 않으니까요. 네, 그래서 올해 한국 증시가 부진했던 이유는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근데 많이 시장을 이제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의 이유가 제가 동의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이 이제 부진했던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이유가 뭐 금리가 오를 거다, 테이퍼링이다, 뭐 오미크론이다, 뭐 이런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다 글로벌에 공통되는 적용의 어떤 그렇죠. 변수잖아요. 근데 글로벌 증시는 안 빠졌단 말이에요. 우리만 빠진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런 설명하지 못한다는. 네. 그건 이제 핵심 변수가 아닐 수 있다라는. 다 같이 글로벌 증시가 영향을 받았으면 그 이유가 맞는데 사실 올해 부진했던 건 한국 증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차이의 어떤 변수, 핵심 변수를 찾아내야 되는데 그 설명이 좀 약했다라는 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보면 오히려 이런 변수들이 우리 증시의 부진을 조금 더 설명해 줄 수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은데 네. 한국의 수출 비중의 1위가 중국이잖아요. 그리고 한국 증시가 안 오르는 이유가 외국인이 안 샀지 않습니까? 아마도 한국은 아직도 중국 경제권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한국 증시를. 외국인들은? 외국인들은. 예, 그래서 아마 이게 강화될수록 이런 흐름이 반대로 오른 증시를 보면 미국, 인도, 대만 이런 증시들이에요. 이건 미국 경제권에 들어가 있다고 누가 봐도 예, 호주까지 예. 예, 일본도 어느 정도 편입돼 있죠. 근데 한국 증시는 아직 그런 부분에서 인정을 못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상황적 해설이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예, 흘러갈 것인가 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가에 대한 예. 판단들인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우리의 증시 추세도 판단의 여부가 되겠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첫 번째는 미국 공급망에 들어가야 한다. 예. 지금 증시가 2년 전속 오른 증시가 그것들밖에 없으니까 자본시장은 이미 그쪽에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여져요. 네. 예. 그러면 한국이 이제 미국 공급망에 들어서고 있는 산업을 사면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기업들의 외교적인 선택은 어렵습니다. 공식적으로 내놓기는 중국 편을 쓸지 미국 편을 쓸지는 그렇지만 우리 민간에서의 기업들의 선택은 이미 좀 시작되고 있고 그런 산업들이 보인다. 투자로 어디가 있겠어? 투자로 보이고 있어요. 예, 예. 공시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이미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예. 전기차도 조금 넘어가겠죠. 예. 그 순서대로 아마 투자의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요. 예. 미국 공급망에 서고 미국 있는. 경제에 예. 편입되는 그 예. 인더스트리들. 예. 그리고 이제 환율로 조정이 쉽지 않은 정말 무역, 전통적인 무역들은 계속 좀 어려울 거다. 네. 예, 이런 느낌이 좀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그 눈에 보이는 무역이 아니라 네. 소비자가 각 글로벌 소비자가 선택해서 무역에 관계없이 국가를 파고들 수 있는 산업들. 제가 볼 때는 콘텐츠와 게임 이런 것들. 아. 이거는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국가 간의 어떤 경쟁 구도와 관계없이 아하. 글로벌 소비자들이 스스로 선택해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를 국가가 뭔가 방해하는 거는 약간 사회주의적인 철학밖에는 없어요. 인권의 문제가 나오겠죠. 네. 중국은 이제 못 쓰게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외의 국가들은 이걸 막을 길은 없다는 거죠. 네. 이건 환율 문제도 아니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요 세 가지가 일단 있고요. 네. 그리고 미워도 쓸 수밖에 없는 것. 그러니까 비교 우위가 아니라 기술적 관점에서 절대 우위를 보이고 있는 산업들은 그냥 그 쓰는 사람들이 궁금하게 놓고 싶어 할 것이다. 독보적인, 독과점적인 산업의 지위를 누리고 있는 기업들. 이것들은 이제 여기서 약간 예외가 되겠죠. 쓰고 싶은 사람. 예를 들면 어떤 걸까요? 제가 볼 때는 반도체가 들어갈 것 같고요. 어쩔 수 없이. 그리고 2차 전지도 들어갈 것 같고요. 네. 예, CMO 사업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금방 규모의 경제로 따라잡기 힘든 산업들이고 네. 우리가 이미 독과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놨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들은 이제 수요 국가가 미워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편을 끌어들고 싶은 산업이겠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국 증시가 아직도 이런 부분에서 완전한 어떤 편의 모습을 못 보였기 때문에 외국인의 눈에는 아직도 중국의 어떤 경제권에 들어가 있는 국가로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고 네. 한국 증시를 계속 외면해왔던 이유고 그게 한국 증시가 차별화된 부진의 이유였지 않나. 그러면 앞으로는 이런 부분의 이동이 좀 일어나고 있다. 미국 공무망 쪽으로 네. 선택들이. 그래서 관심을 다시 받을 가능성이 있다. 일단 그게 하나 큰 해석에서는 네. 이제 전략적으로는 미국 공급망에 들어가 있는 산업들을 먼저 편입하기 시작해야 된다. 네. 아니면 이런 공급망 자체에 관계없는 어떤 무형의 형태의 글로벌 교역이 나오고 콘텐츠 있는 콘텐츠와 게임. 그다음에 독보적인 기술적 우위를 가 절대 우위를 보이고 있는 산업들은 이런 공급망 이슈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 러브콜을 받을 수 있는 받을 수 독점적인 있다. 사업. 예. 네. 이렇게 이제 보면 점점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 한국 증시의 상대적 소외도 다시 해소될 수 있다. 예. 이렇게 좀 보고요. 네. 좀 큰 얘기를 했고요. 내부적으로 보면 예. 또 변화가 이제 극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거예요. 왼쪽 그림을 이제 한번 보시면 이게 소득을 우리가 이제 그 소득 수준에 따라서 열 분위로 이제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높을수록 이제 고소득층이에요. 네. 근데 이제 막대 그래프와 이제 점이 있는데 점은 이 소득 계층마다 전체 순자산에 가지고 있는 비중 네. 점유율을 나타냈는데 10분이 이제 최고 소득층이 43.7%를 전체 자산에 가지고 있어요. 예. 두 번째 소득층이 한 16% 되죠. 그러니까 이게 두 층의 고소득층에 합쳐 보면 전체 우리나라 순자산의 60%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나머지 이제 소득 계층이 그 40%를 가지고 있는데 더가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면 2014년 대비해로 이 고소득층의 점유율이 더 높아지고 있어요. 0.4%포인트 올라왔고 나머지 하위 6계층은 0.2%포인트 내에서 마이너스로 줄어들고 있죠. 양극화가 양극화군요. 더 심해지고 있다. 네. 그 이유가 뭐냐. 중간 그림에 있죠. 자산 가격 상승인데 부동산이 더 차이를 벌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저소득 계층이 부동산 상승을 타고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건 정치적 성향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경제적 팩트를 그냥 합리적으로 해석하고 그러니까 오해는 안 하실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그 가능성을 보면 이제 우리가 부동산 밸류에이션 PIR하고 쓰잖아요. 연간 벌어들인 소득으로 내가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았을 때 몇 년 만에 집을 살 수 있지? 뭐 이거의 지표인데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금 한 12억 정도 해요. 평균적으로. 도시 가구 소득이 6,200만 원 정도 됩니다. 연소득이. 20이네요. 19년요. 19년. 네. 하나도 안 쓰고요. 네. 네. 가구가 한 사람이 아니라 가구 전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 어렵다. 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소득 계층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면은 가려면 이 하위 소득 계층의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할까. 제가 볼 때는 작년에 이제 주식 시장으로 많이 100조 원의 자금이 유입됐잖아요. 네. 그 올해는 코인 시장이 주시장의 거래대금을 넘어서고 있어요. 그렇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예.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방법이 부동산 살 수가 없잖아요. 나머지 위험 자산 중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켓이 이거밖에 없는데 주식도 올해 답답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코인으로 더 넘어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예, 이거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구조적일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현상이. 네. 예, 주식과 심지어는 코인 시장으로 들어가는 이 사람들의 욕구가 양극화를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가 구조적일 것이다. 이거는 이제 자발적인 재분배를 위한 노력들이죠. 사회적 재분배고 시장적인. 네. 또 한 가지는 시사점은 뭐냐면 정부에 계속 재분배를 요구할 것이다. 그러면 정부의 힘은 계속 강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전에 신자유주의 때는 작은 정부를 추구했지만 이제 어느 국가나 앞으로 들어서는 정부는 큰 정부를 지향할 수밖에 없다. 지금 미국도 그렇고 네. 중국은 더 그렇고 내가 니네들의 소득을 더 많이 가져가는 사람들한테 받아와서 나눠줄게. 네. 이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려고 할 거라는 거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자본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는 정부 정책에 맞서는 산업은 안 되겠구나. 큰 정부니까. 정부 이미 강해질 거니까 점점. 반대로 정부가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은 계속 지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 환경에서. 네. 네. 이게 너무 미약. 그러면 어느 국가나 지향하고자 하는 정책이 뭐가 있습니까? 선이라고 보는 것들이. 환경이에요. 아, 친환경. 이거는 뭐 안 한다고 하면 더 나쁜 정부 같은 보이고 전 세계가 공동적으로 합의할 수 있고 각국의 정책이 강하게 밀어붙일 거라는 거죠. 네. 근데 사실 이것도 사회적 비용을 높이고 있는 이유인 것 같기도 해요. 값싼 그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던 석탄과 석유를 비중을 줄이고 갑자기 좀 비용이 아직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에너지 쪽 비중을 늘리다 보니까 생산 비용이 커져서 물가가 좀 상승 확률을 받는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네. 요 간극에서. 네. 어쨌든 정부의 힘이 굉장히 강해질 거고 그 정부 정책의 라인에 벗어나 있는 산업들은 웬만하면 피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이것도 사실 세대 간의 갈등도 있다. 미국 베이비 부모들이 이제 53년에서 이제 62년생인데 지금 나이가 62세 한 70세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19 이후에 300만 명이 은퇴했어요. 320만 명이 일자리가 이제 오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네. 그리고 MZ 세대인 25세에서 34세 경제활동 참가율도 1.7% 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세대와 나이 드신 분들이 경제활동을 안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일자리 부족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생산 비용이 또 올라가겠죠. 임금이 올라가야 되니까. 네. 예, 그런 것들 이건 이제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수급도 한국 증시를 올해 굉장히 힘들겠다. 네. 아시겠지만 패시브가 이제 넘어섰어요.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패턴이죠. 패시브 펀드가 예, 그 지수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냥 수익률이 좌우되는 패시브의 펀드나 ETF가 특히 ETF가. 예, 근데 올해 더 힘들었던 건 뭐냐 오른쪽에 ETF 안에서 예, 테마 ETF의 그림을 한번 보시죠. 네. 예, 엄청나게 상장이 됐죠. 와. 막 각종 이게 어떤 걸 부작용을 일으키냐면 그 안에 있는 편입된 종목들 돈이 들어오니까 사야 돼요. 그 부분만큼 뭐 메타버스든 뭐 2차 전지든 NFT든 뭐 사야 네. 돼요. 그럼 이게 이제 그 기업 가치를 벗어나는 버블 예, 주가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네. 근데 또 올라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올라가니까 또 돈이 들어와요. 또 사야 돼요. 이것들이 이제 그때 최준철 VIP 자산 운용 대표가 이렇게 표현하는 노래 시장을 네. 작년에 이제 많은 그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들어와서 공부도 하고 3프로 TV를 통해서 더하기 뺄셈해서 해보니까 너무 문제 잘 풀리더라는 거예요. 쉬웠다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올해 들어 미분 적분 문제가 나왔다는 거예요. 연초에 경기 민감 좀 막 좋다 했다가 그 뒤에 엔터주 날라갔다가 게임주 날라갔다가 메타버스 용어조차도 따라잡기 힘든 정도의 굉장히 빠른 순환과 변화가 일어나면서 반정식을 끝냈는데 미적분으로 바로 들어갔다는 거죠. 네, 아직 이제 더 열심히 공부해도 따라잡기 힘든 굉장히 변동성을 동반한 그런 이유들이 네. 이런 어떤 수급적인 영향도 있지 네. 않았나. 그러니까 올해 사실 지수는 작년보다 아직은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3,300까지도 갔었죠. 예. 그런데도 지수가 빠진 것 같고
해도 좀 힘든 것 같고 이런 느낌을 준 이유들이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익숙지 않았던 환경들이 네. 나타나면서 굉장히 괴롭혔다. 이게 실제로 가격 변수에 나타나는 게 왼쪽 보시면 이게 저희가 말하는 쇼티지인데요. 공급 쇼티지인데 치솟은 게 이제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건데 완성 주문에서 완성까지 네, 이게 그 컨테이너 일하시는 분들이 안 돌아오니까 내릴 수가 하역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 이제 그 바다에 정박해 있어야 되고 이 하역이 지연되고 그러니까 이제 운송 비용이 올라가고 이게 느꼈으면 이제 H&M이 사야 된다라는 걸 이제 느낌이 왔을 텐데 올해장에 이런 여러 가지의 급등 가격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국가 간의 갈등을 겪으니까 호주가 중국에 석탄을 수출 안 하니까 호주든 중국이든 석탄 가격이 올라가고 그걸 수입해서 쓰는 독일 전기료가 이렇게 치솟게 되는 거고요. 어. 국가의 힘이 커지고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어서 돈 버는 기업들이 나오니까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를 바로 할 수 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 바로 규제가 들어가서 알리바바 주가가 저렇게 폭락하고 예, 이렇게 정부의 힘이 강해지니까 네.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이런 변화들이. 근데 이게 이제 안 갈 거냐 계속 갈 거라는 거죠. 이런 방향들은.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아이디어를 계속 얻어야 되는데 이걸 총합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김프로님 기억하시겠지만 금융위기에 우리가 가장 많이 썼던 단어가 뉴노말이었어요. 그렇죠. 네.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 사실 이 말을 만들 때의 의도는 네. 부정적이었습니다. 네. 안 될 거야 다. 약간 디플레이션의 개념이었어요. 네. 근데 이 시기에 주식은 엄청 올라서 사실 이거를 이제 좋아합니다. 저금리 저물가를. 뉴노말을.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합쳐서 아까 물가가 다 올라가는 이유들이잖아요. 그런 불균형들이. 그럼 이제 금리도 올라갈 것 같고. 근데 성장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을 안 좋게 보는 데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저성장 저금리 저물가가 아니라 저성장 고물가 고금리의 뉴노미널의 시대가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주식의 최악의 환경이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면 이제 주식은 다 줄여야 됩니다. 그럼 제 생각도 바꿔야 돼요. 예, 근데 정말로 그럴까? 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근데 이게 걱정되는 게 뭐냐면 장기 강세장 우리 코로나 때문에 다시 접혔지만 사실 이렇게 계속 최강세장이거든요. 이 끄트머리들이 다 IT 버블 붕괴, 금융위기 이렇게 급락에 장기간 그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하락 국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맞을까봐 이제 이거 조심하라고 이제 시장을 좀 비관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계속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들어간다고 보면 뭐 2,700이든 600이든 주식을 다 줄여야 됩니다. 예, 이제 그런 판단을 해야 되느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수업 다닐 때 그 교수님이 서프라이즈 퀴즈 뭐 이렇게 내는데 예, 두 분께 예. 이제 뭐 몇 년 동안 하셨으니까 일부러 이제 범례를 제가 다 지웠죠. 힌트는 이제 숫자는 약간 축을 줬어요. 예. 이 아래 그림이 뭘까요? 아래 그림이요? 아래 두 양쪽의 그림이 각각 무엇일까요? 아, 파란색, 진한색이랑 하늘색이랑 보여주세요. 그림 보여주셔야죠. 네, 보여주세요. 네. 그림. 뭐 저기 네. 이 프로를 보고 계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죠. 파란색 진한 거는 네. 저 미국 네. 나스닥. 나스닥. 예. 네. 네. 연한 파란색은 네. 코스피. 아, 예. 미 국채 10년. 아, 그래요? 이 프로님 밑에 거요? 위에 거는요? 오래 걸리죠. 아, 형님 너무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됩니다. 바로 나와야죠. 나스닥. 어떻게 나스닥이겠습니까? 이 지수가 있는데. 아, 진짜. 애플인가? S&P500이죠. S&P그래요. 네, 4,500선이니까. 아, 저쪽 왼쪽에 4,500이 있구나. 네, 아. 이게 이제 미국채 10년을 정확하게 맞추셨어요. 김프로님이. 역시. 저는 채권이니까 저는. 예, 네, 올해 초에 네. 가장 많이 얘기한 아젠다나 변수의 이슈가 뭐였습니까? 올해 금리. 금리였어요. 네. 네, 그림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이 올해 초인데요. 이렇게 급등해서 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2%를 넘길 거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리고 주식시장은 굉장히 두려워했었죠. 금리 때문에 주가 빠진다 그랬죠. 했죠. 뭐가 관계 있습니까 이게? 제가 볼 때 제 눈에는 관계가 없거든요. 네. 네, 금리에 따라서 주식이 무슨 영향을 받았죠 도대체? 없네요. 있습니까? 예, 이때도 심지어 예, 있었습니까? 없었죠. 예. 다음 많아요 문제. 이거는 뭘까요? 또 문제예요? 예. 하나는 제대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파란 선은. S&P. 예, S&P 500이랑 예. 똑같이. 밑에 막대는 뭘까요?
막 아, 네. 막 시간이 네. 없어서 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바로 맞추세요. 네. 네. 구글에서 테이퍼링을 검색한 숫자입니다. 아, 저거 어떻게 맞춰요? 어렵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이 막대기가 치솟을 때가 있죠. 처음 얘기 나왔을 때 상반기에도 네. 테이퍼링, 그 다음에 이슈가 테이퍼링이었어요. 금리 넘어가고. 네. 네. 더 보여주세요. 네. 네. 막 이제 또 올라올 거예요. 아마 이제 할 거니까요. 영향이 있습니까? 테이퍼링과 연관관계 없다. 테이퍼링 우려가 나올 때 검색을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장이 무슨 영향이 있었죠? 없네요. 네, 또 볼게요. 이것도 제가 그냥 빨리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슈로 생각해보면 답은 쉬워요. 이것도 파란색을 맞추겠죠? 네. S&P500이고요. 네. 파란색이 뭘까요? 이 옅은 색. 네. 네. 미국의 물가예요, CPI. 네. 그 뒤에 인플레이션 얘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네. 지금도 진행 중이고요. 조금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어디가 관련 있어요? 약간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올라갈 때 내려가야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빠져야죠. 그러니까 빠졌어야 되지. 계속 올라가잖아요. 아, 비슷하게 가길래 나요. 저 비슷하게 하면 상관관계 전혀 없는 거지. 그러면 더 틀린 얘기죠. 영해관계가 있는 거지. 아, 그러네요. 네. 물가 올라갈 때. 제가 그 얘기 그 뒤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이것도 S&P500인데요. 밑에 네. 파란은 신규 확진자 수입니다. 네. 미국에. 관계 없네요. 아, 없어요. 네. 이건 어때요? 이건 뭐예요? 비슷합니까 일단? 네. 네 이것도 S&P500이고요. 네. 이건 이제 연도별로 데이터 한 개상 그런 건데 사실 월간으로 보면 똑같은데요. 네. 네. 인터넷 트래픽 볼륨입니다. 데이터 네. 검색 데이터. 차라리 이게 같지 않나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한꺼번에 해놨어요. 네. 금리가 올랐으면 주가가 빠졌어야 되고 테이퍼링 검색할 때마다 하다 주가가 빠졌어야 되고 미국이 올라갈 때마다 주가가 빠졌어야 되고 신규 확진 올라갔다 주가가 빠졌어야 되지만 제가 제 눈에는 그렇게는 안 보이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시장의 본질을 잘 해석하는 거다.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네.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경기나 유동성이나 백신의 보급률 이런 건 잘 모르겠다. 오히려 시장의 본질은 시장이 오른 기간에 관통하는 교집합의 이유를 찾아야 되고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연결되고 있는 사회 세상의 변화를 계속 반영해 나갈 거기 때문에 단기적인 강세장에서의 조정도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본질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를 예. 계속 판단해 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예. 했어요. 그렇죠. 저는 이게 밝히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이렇게 연결이 극단적으로 연결이 되면 뭘까? 모여 있는 거 아닐까요? 제가 볼 땐 그게 메타버스인 것 같아요. 같이 있는 게 최고로 많이 연결된 상태인 거잖아요. 그 안에서 뭔가의 세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NFT가 된다면 그건 또 살만한 새로운 세상이 될 수도 있겠죠. 이게 뭐 소설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뭔가 자꾸 연결시키려고 하는 세상의 변화는 계속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질이 안 바꾸는 한 제가 이 본질을 바꿀 만한 변수는 아직 안 나타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시장을 못 바꾸고요. 뷰를 못 바꾸고 있고 어떤 쇼크가 나오면 이런 흐름들이 더 강화돼요, 역사적으로. 예. 그러니까 IT 버블 이후에 컴퓨터 인터넷이 훨씬 더, 예, 더 발달을 했죠. 네네. 금융위기 이커머스 시장이 훨씬 더 발달했어요. 예. 그리고 지금은 코비드19가 이런 흐름을 훨씬 더 강화시킬 거라고 봐야죠. 고통스럽기 때문에 성장의 욕구는 더 자극된다는 거죠. 예, 그게 우리가 나갈 방향으로 성장의 욕구가 자극이 되지 이전에 어떤 산업으로 자극이 되지 않는다. 회의가 아니다는 거죠. 예, 회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그린 그림을 업데이트 해봤습니다. 이거 네네. 아마 그 신과 대화 때 이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예. 앞으로 주도주는 지금이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확산될 것이다. 계속 연결될 거니까 새로운 산업이 탄생하고 그 사이에 나온 게 메타버스, NFT 이런 게 벌써 나오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네. 볼 때는. 네. 그리고 이 그림들이 더 많이 올라왔더라고. 그러니까 시장이 이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산업들은 조정받지 않았어요. 한국 증시만 조정받은 거예요, 그냥. 네. 그래서 그 이유들을 자꾸 어떤 전 세계에 공통된 변수를 끌어다 와서 보면 시장의 핵심을 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네요.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이 시간이 없어 여기까지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네. 한 5분 정도 더 네네. 금리를 올려서 파월이 최근에 뭐 강하게 얘기도 하고 있고 금리 인상을 하면 경기가 안 좋을 거야? 오미크론이 확산되면 경기가 다시 안 좋을 거야. 그러면 경기가 침체로 들어간다는 강한 주장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장이 안 좋을 거라고 얘기할 거면. 네. 왜냐하면 왼쪽 보시면 시장은 이
옅은 하늘색의 경기 침체 리세션이 이제 경기 침체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률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률요? 성장 둔화가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률요? 예. 예. 그렇게 됐을 때만 주가가 빠져요. 예. 나머지는 안 오르거나 빠지지는 않고 오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경기적인 얘기를 하려면 성장률이 내년에 둔화돼요라고까지만 하면 안 돼요.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갈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렇게 네. 하면 제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케이. 주식을 줄이자고. 예. 네. 그런 얘기는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올해보다 성장률이 안 좋을 거예요. 그죠? 그거는 괜찮아요. 그게 핵심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성장률을 집계도 제가 이전에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GDP 한 수치도 얘기했었는데 네. 뭐 원래 근본적인 더 그거지만 같은 성장률 얘기하더라도 침체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네. 인플레이션 엄청 얘기했는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안 해야죠. 아니요. 보시죠. 해야 돼요? 이게 지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좋지는 않죠. 네. 그렇지만 이게 파란색 요건데 그래도 시장이 그렇게 막 그 공포 국면으로 가지는 않아요. 통계적으로. 이건 낮은 중간 인플레이션, 낮은 인플레이션, 높은 인플레이션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 선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이게 디플레이션이에요.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사실 디플레이션이에요. 인플레이션이 아니고. 이게 최악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물가가 싸질 것 같으면 오늘 사지 않아요. 이거는 경제 활동이 급격히 위축됩니다. 그렇죠. 네. 주가가 자산 디플레이션이 나올 것 같으면 부동산은 사지 않죠. 네네. 내일 사면 더 싼데. 주식도 마찬가지고요. 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것은 앞으로 디플레이션이 나올 것인가. 저는 사실 최근에 금리 하락이 그게 더 두려워요. 저도 10년 만기 금리가 빠질 때가 더 두렵더라고요. 두렵습니다. 저는. 빠질 때가 훨씬 장기 두려워요. 장기 성장에 대한 회의감이니까. 네. 맞습니다. 훨씬 두려워요. 그게. 물가가 내려가는 게 훨씬 두려워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으로 주가가 침체기에 들어갈 거고 굉장히 대폭락이 올 거다고 하는 건 저는 안 맞다고 근데 이제 같은 방향 인플레이션이 진행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서 성장률이 둔화되는 그 스태그플레이션 그건 안 좋아요. 그건 그러니까 스태그는 경기 침체가 가야 되는 거예요. 침체겠죠. 둔화가 아니라 조달 비용이 큰데 나의 가격 전가는 안 되는 국면이니까 그거는 기업 마진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네. 디폴트가 나기 시작하고 그거는 결국은 경기 침체로 가겠죠. 그런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 저는 받아들이죠. 근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공급의 병목 현상이 분명히 있고 그 뒤에 수요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네. 수요가 없는 상태에서 오로지 공급망의 어떤 병목 현상 때문에 이렇게 치솟은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스태그플레이션은 아직까지 징후가 없다. 스태그플레이션인데 왜 우리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러네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그림 한번 보시면 내년에 성장률 3년간 앞으로 둔화됩니다. 네. 미국, 네. 한국 모두요. 이게 이제 시장이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 이게 마이너스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건 둔화거든요. 근데 기업 이익도 둔화돼요. 이게 이제 시장을 안 좋게 보는 그 핵심 논리들일 거예요. 네. 근데 관계가 없어요. 상관계수 계속 떨어져요. 기업 실적 성장률과 네. 그 성장률과 미국의 주가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잖아요. 상관계수가 낮은 것도 아니고 마이너스라는 것은 네. 같이 연동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죠. 기업 이익과 미국의 주가가. 그리고 실제로 미국의 GDP보다 기업 이익이 더 많잖아요. 제가 이것도 이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예. 그 기업의 이익이랑 주가가 서로 마이너스인 거는 네. 혹시 기업의 이익을 미리미리 주가에서 반영을 해갖고 기업 이익이 별로 안 좋을 때 주가가 좀 올라갔다가 그러니까 이익이 많이 올라가면 주가가 이제 그때부터 빠져서 혹시 그런 건 아닙니까? 그걸 이제 선반영이라고 하는데 네. 그것은 그 다음에 이익에 대한 굉장한 불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건 이제 미국인데 미국의 애널리스트의 추정치의 괴리율은 3에서 5%밖에 안 납니다. 왜? 왜냐하면 분기별로 기업의 가이던스를 계속 주거든요. 한 네.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그러면 지금 미국의 예를 드셨는데 네.
우리한테 중요한 건 한국장입니다. 뭐 미국장 가시는 분도 많지만 지금 속상한 건 한국장 투자자들이니까 한국 증시가 이렇게 새로운 세계로 가는 그 우리 센터장님이나 메르츠의 23~24명의 그 애널리스트의 지향점이 맞다고 하고 그 안에서 경쟁력이 있어요 한국 주식시장이. 네, 뭐 그거는 이제 그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네. 27페이지 제가 지금 그림 띄워놓은 데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우리의 아 이건 뭐 국뽕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우리가 경제적인 결과물들만 보자 이거죠. 네. 네. 중국장 때 우리가 그런 굉장한 그 중국의 경제 편입에 따른 세상의 변화 때 예. 가장 중요했던 그 조선과 해운 산업, 예, 조선 특히 일본 경쟁 업체 다 넘어지고 한국이 세계 1위로 이제 올라서는 계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오랫동안 진행된 반도체 치킨 게임에서 결국은 한국이 1, 2위를 남기면서 이제 살아남았고요. 지금 이제 2차 전지도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에서 그 중심에 있는 산업들에서 한국이 그래도 지금까지의 결과물들로 보면 잘 해나왔다, 과점화된. 지금도 잘 준비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미국의 공급망이 중요하다면 그렇게 유연한 대응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이미 시작을 그렇죠.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게 제가 굉장히 힘든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 마지막 그림인데요. 이게 이제 작년 성과와 올해 국가별로 주가 상승률인데 이제 뭐 며칠 조금 바뀌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도, 미국, 대만 이게 이제 작년에 안 좋았다 올라온 건 다 기저효과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막대 그래프가 두 개 다 위로 올라와 있는 것들이 의미가 있겠죠. 이건 이제 강한 거예요. 이게 다 미국 공급망이고 한국은 작년에 전 세계 제일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1400에서 두 배 이상 올랐다가 조정받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제일 많이 올라서 이 정도의 조정이 그렇게 호들갑 떨 일인가라는 생각은 있어요. 지금 장이 어렵고 힘든 거는 분명히 인정하고요. 저도 고민이 많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을 해봤지만 제 생각을 바꿀 만한 어떤 결정적인 변수가 나타났는가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계속 좀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바뀌는 세상의 대중화가 아직 완전치 않고 여전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의 끈을 놓기는 좀 빠른 시점이다. 네. 추세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드립니다. 뭐 여러 가지로 뭐 지금 현재 시장의 시사점이 많은 차트도 보여주시고 또 뭐 가장 신뢰를 받고 있는 메르츠 리서치 센터의 뷰에 대해서 이 정도면 다 이해가 된 것 같아요. 네네네. 네. 한 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자주 좀 오세요. 네? 자주 좀. 아, 예. 그래서 제가 네. 어제도 제가 몇 번 나왔지, 어떤 얘기를 했지, 그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것들 들여다보기 위해서 지난 영상들 제가 좀 봤는데 네. 잘 안 나오기나 했더라고요. 그 저 2022 그 애널리스트들과 함께하는 그 저기 그 겨울 학기 시작 어젠가부터 시작됐잖아요. 네. 네 그런 걸 오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매번 나오시면 우리 투자자들하고 시청자들에게 선물 주셨는데 올해도 뭐 선물 주셔야죠. 아 예. 지난번에 이제 이거는 시의성이 중요해서 이제 빨리 들으셔야 된다고 이제 반값 해서 이제. 정 대표님한테 이 자리에서 그런 거 한다고 혼났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지금 뭐 이제 가격보다는 그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하우스에 가장 요구하는 것이 뭘까 생각해 보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선물은 지금 우리가 24강이거든요 업종별로 근데 저런 요구들을 제가 듣는데 밖에서도. 김준성 애널리스트 지난 네, 방송이 네. 굉장히 반향을 일으켰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곧 특강을 자동차 업종 하나 하지 말고 한 시간 하지 말고 특강을 3부로 AI워 예, AI워 풀 그 사실 지난번에 한 방송도 3분의 1도 제가 볼 때는 안 한 것 같거든요. 거의 못했죠. 예약만 했죠. 풀리 아마 디테일하게 해서 3부로 찍어서 다시 올리라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 24강이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3시간 좀 넘게 하더라도
전부 다 설명하고 와라. 예. 네, 이렇게 말씀을 그 자료도 함께 좀 주십시오. 에어웨이버. 예, 예. 네, 자료도 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새로 좀 만들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 프로님 뭐 안 주시나요? 3 프로는 저거 들게 저거 우리 다이어리 좀 다이어리 다이어리요? 네. 저, 아, 예. 저 좋은데 쓰는 거니까요. 예, 예. 이경 센터장님. 꼭자가 없어. 예. 모셔서 저도 했으니까 이제 3분 뭐 이렇게 드려야죠. 자, 아유, 감사합니다. 뭐 시간이 다 돼서 네.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네. 네. 그리고 멸시증권 이경 센터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년에도 여전히 유망할 1등 산업과 종목들을 찾아야 할 시간. 리서치명가 메리츠증권과 함께 준비했습니다. 2022년도 투자의 정확한 흐름을 읽고 미리 준비하는 2022년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 투자 특강. 남들보다 한 발 앞서 달라진 시장 환경과 유망 산업을 판단하고 1등 종목을 선정하는 안목을 키우는 시간이 되실 것입니다. AI워로 테슬라 투자의 영감을 끌어낸 자동차 김준성 애널리스트를 비롯한 이경수 사단의 국내 최고 애널리스트 23명과 함께 떠나는 2022년 성공 투자를 위한 단 하나의 필수 코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